자기가 주장하는 신이 바뀔 때마다 별호를 바꿔. 홀로 서기하는 애기들이 많이 있죠. 그러죠.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기성이 농후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. A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한참 불려. 맨날 고소 들어오고 환불해달라고 난리가 나. 그 어느 날 보니까 별호를 바꿔갖고 지역을 바꿔. 안녕하세요.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야.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이나 시청자분들, 신도님들은 참고하는 개념의 정보로서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. 자, 첫 번째. 상호가 맨 처음에는 무슨 무슨 동자. 용궁동자, 산신동자, 뭐 동자로 시작이 된 세월이 있었던 건 나의 몸주가 동자였던 거야. 주장신이 안정을 안 취한 거지. 처음에는 신의 가리가 안 되어 있고 높은 신이 하강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시직,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도 임시직이 있잖아. 그 공석인 자리를 임시로 잠깐 이끄는 발령을 받을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이제 동자, 동녀, 무슨 무슨 동자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갑니다.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신자손 같은 경우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너의 진짜 별호 제대로 받아라. 네가 그 별호를 제대로 받는다는 건 네가 신이 좌정하고 안정된다는 뜻이다라는 게 내면에 깔려 있어. 저는 스파르타식으로 신자손을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별호가 한번 바뀌게 되는 거.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무슨 용궁 대신 산신 할아버지, 뭐 백호산신 뭐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또 별호가 바뀌었다.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. 한 번은 바뀔 수 있어. 두 번, 세 번 바뀌는 거는 공부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남다른 거지. 이 말의 뜻은 반은 깐 거고 반은 이해한다는 뜻이야. 뭐 댓글 달려도 어쩔 수 없죠. 자기가 주장하는 신이 바뀔 때마다 별호를 바꿔. 이 말은 소신령, 그러니까 소당, 중당, 육당 이렇게 있으면 어떤 때는 소신령이 막 암량을 쓰지. 그게 내 몸주인 줄 알고 주장이 체인지, 로테이션이 된다는 인지를 못했던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진 홀로 서게 하는 애기들이 많이 좀 그러죠. 그랬을 때 이름이 또 바뀌어. 무슨 재석 할머니, 재석당 뭐 이런 식으로 또 소당 쪽으로 가죠.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제 다시 신의 로테이션이 기간이 되면 언제나 로테이션이 돼요. 그거는 나도 그러고 애기씨들도 당연한 거예요.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. 그 원력을 있는 대로 어느 정도 발휘를 하시고 나 잠깐 쉬고 재충전할 테니까 야 육당 니들이 좀 움직여. 그럼 또 이제 육성수가 막 움직이죠. 그럴 때는 또 무슨 무슨 장군으로 바뀌어. 무슨 무슨 장군이 된 거야. 대신 할머니에서 성수 장군, 뭐 무슨 장군, 별상 장군, 무슨 나라 장군, 막 이런 식으로 또 육거리 성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지. 그 이제 요런 순서라면은 귀여운 거지. 아, 얘가 엄마가 없구나. 홀로 서기를 하는구나. 그래서 우리 이 애기씨가 연차가 아직 안 익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한 거야. 그러니까 그건 뭐 비난할 필요가 없죠. 아, 얘 로테이션이 시작됐구나. 이제 우리 같이 묵은 선생님들은 네가 이제 서서히 잘 동자에서 도령이 되고 도사가 되고 대신 할머니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고심해서 선생이 없었으니까 자기 딴에는 기도해서 원당에서 기도해갖고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비난할 필요는 없죠. 그냥 솔직하게 느껴진 대로 한 거니까.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
사기성이 농후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제자도 실제로 봤으니까 A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한참 불려 속 시끄러워 맨날 고소 들어오고 뭐 환불해달라 그러고 뭐 난리가 나. 그 어느 날 보니까 별호를 바꿔갖고 지역을 바꿔 서울에 있다가 뭐 경상도 갔다가 뭐 전라도 갔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신분 세탁이죠. 요거는 아무래도 나의 걸어온 뒤안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. 그거는 저는 조금 같은 제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지. 평생에 벼로가 한번딱 내려오면 그 벼로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. 우리 꽃님들, 신도님들, 시청자분들 또 애기씨들 지금 제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잘 들으시고 나는 왜 이러지? 나는 왜 이름이 없어? 그러지 말고 어느 날 원당에서 기도를 해서 저의 진짜 벼로를 주십시오. 그러면 정식 벼로는 자기 원래 몸주를 가리켜야 정상이야. 오리지널 몸주. 이 몸주는 내가 죽어야 떠나기 때문에 주장씨는 계속 바뀌어도 몸주는 안 바뀌어.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열심히 열공을 합시다.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